아니 뭐 사실 저 크게 하는 건 없어요. 뭐 있으라면 있고 뛰라면 뛰고 뭐 거기 가라면 가. 현장에서는 뭐 거의 좀 농담식으로 뭐 종수는 한 일은 없잖아. 뭐 그냥 있으면 되잖아. 약간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뭐 거의 모든 장면에서 그냥 감독님이 만들어 주시는 상황. 그리고 함께 하게 되는 인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자연스럽게. 이건 아마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감독님, 이 연기 번이 키워드에 맞춰서 세 분의 연기 어땠나요 이번에? 감독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. 후회가 남는다고 지금 유아인 씨 말씀하셨는데. 글쎄요.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연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유아인 씨는 지금까지 되게 강렬한 캐릭터의 강렬한 행동과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. 그런 그 강렬함에 있어서는 뭐 그 어떤 배우보다도 뛰어난 뭔가를 보여줬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강렬함은 영화 대부분에서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. 그런데 그 내면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앞 겉으로 보기에는 무력해 보이고 뭔가 감정이 억제되어 보이는 그런 청년이죠.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아까 뭐 그냥 뛰라면 뛰고 뭐 걸으라면 걷고 뭐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아주 뭐랄까요 아주 예민한 아주 델리케이트한 섬세한 감정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힘들죠. 뭔가를 표현하기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 어떤 것을 내면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 힘든 역할이라고 보는데 아주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. 스티븐 씨는 뭐 일단 완벽한 한국인입니다. 그러나 완벽히 알 수 없는 한국인입니다. 뭐 아까 한국말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그 생각대로 아주 표현하고 하는 것은 약간 거북함을 느끼겠지만 영화 속에서의 인물로서는 뭐 완벽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는 역할인데 스티븐의 모습 또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. 우리 전용서 씨는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시는 그 이 영화에서 전용서 이 지금 옆에 계신 전성주 씨뿐만 아니라 어떤 여배우 경험이 많고 뭐 연기력을 인정받는 배우라 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장면이 한 영화 전체에서 최소한 서너 장면은 나오는데요.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감독님이 또 세 분의 배우들을 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. 자.